오늘 말씀은 진리의 대전제 창조론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기록 연대는 일반적으로 주전 1446년에서 1406년경으로 추측하는데 출애굽 이후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썼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물론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전제로 창조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성경의 시작의 대전제, 이 대전제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조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책 제목은 우리가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제네시스의 뜻은 기원, 발생, 창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하면은 떠오르는 차가 있는데 현대의 제네시스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네시스는 도대체 어떤 차인가? 어떤 차이길래 저 차 이름에 창세기라고 하는 제네시스라는 상표를 붙이고 나왔는가? 봤더니 프리미엄 세단의 원조, 시초라는 의미에서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원조라는 거죠. 이 제네시스가 그 기종에서 원조, 시초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창세기의 제네시스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그 차 이름을 붙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말은 이 창세기라는 말은 모든 것의 시초, 기원, 원조다 하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순댓국에도 원조가 있죠. 양평에 있는 무슨 해장국도 원조가 있다 그래요. 원조 전쟁을 하죠. 우리가 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론이 원조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그 성경 원전에는 제네시스라는 말은 없고 In the beginning, 즉 태초에 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제목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인데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창조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일반적으로 모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성경 기록에 실제로 창세기의 저자를 직접 모세라고 언급하는 기록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모세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직접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다. 이렇게 직접 모세 이름을 말한 신약성경이 두 구절이 있다. 창조론과 그리스도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창조론은 진화론과의 논쟁의 불씨를 처음부터 아예 제거를 했습니다. 여호와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근거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선포했죠. 일반적으로 창조론은 어떤 논리나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론을 보면은 창조론은 인간의 그 어떤 사고력에서 볼 때 진화론보다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가 않다. 진화론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더 논리적이고 사람의 그 뇌구조로 볼 때는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 말이죠. 진화론이 창조론보다. 창조론은 매우 황당하고 신화적인 면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6일 만에 어떻게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신화적이죠. 그래서 창조론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내 머리로 좀, 내 두뇌로 좀잘 이해를 해야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꼬이는 게 창조론이고 창조론을
이해시키려고 자꾸 논리를 피면 필수록 더 꼬이는 게 창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창조론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은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창조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오직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믿으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냥 믿어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의 눈이 떠지고 내 영혼의 귀가 열리고 내 영혼이 떠졌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죠.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창조론이 확실하게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창조론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창조론의 비밀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함축적인 진리입니다. 함축적이라는 말은 일일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6일 동안 창조하셨는가 일일이 납득이 되도록 나에게 설명해 보시오.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함축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이해해달라, 인간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좀 믿어줘. 내가 창조했어. 사람들아, 내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제발 좀 믿어줘.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막 어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믿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절대적인 차이, 즉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하는 관계. 반면에 진화론은 인간과 하나님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시도예요.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내 안에도 하나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간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도 인간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은 그저 먼 시간과 먼 거리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가깝게 있고 또 하나님과의 그 간격은 거리와 시간만 있는 것이지 다 우리가 신의 일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창세기에 창조론을 믿게 되는가? 앞에서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신앙,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신앙이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벽이 없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우리 인간의 두뇌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화론 혹은 원자 생성설 또는 빅뱅 등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창조론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가 천재적인 물리학자나 혹은 위대한 사상가라 하더라도 그가 누구가 되었든지 그 진화론과 빅뱅이라든지 원자 생성설, 이렇게 아메바 출현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바로 그것이 창조론이다. 내가 영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태초, 도대체 태초라는 게 무엇인가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구체적으로 창조하시기 전, 즉 영원한 상태를 태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태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이 계셨나? 그때 하나님도 만들어졌나? 이 천지만물이 생겨날 때 그때 하나님도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조 이전에 영원전부터 존재해 계셨다. 그 창조 훨씬 알 수 없는 그 시간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 즉 나는 항상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항상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시제가 있죠. 시제, 존재하는 이라는 그 시간을 원어에 보면은 미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영어나 한글에 없는 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이 미완료형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존재하다, 비동사와 같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의 미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미완료형은 밑도 없고 끝도 없이 알 수 없는 먼 과거로부터 알 수 없는 먼 미래까지 영원히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이라 말합니다. Eternity. 영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영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도대체 영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영생을 누린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너무너무 답답해. 지루할 것 같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차라리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굴곡이 없는 영원보다는 롤러코스터 같은 고난 많은 이 세상을 택하겠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에 가서 더 뜨거운 맛을 보고 싶다. 미쳤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무감각한 영원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단어지만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온갖 종류의 올 패키지 놀이기구를 타는 것보다도 더 말할 수 없이 재밌고 즐겁고 쾌활한 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우리는 약간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단어는 현재 우리의 뇌구조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뵐 때 비로소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우리가 알게 되고 아마 박수를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것이 영원이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얻게 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원성과 창조로는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이미 빛과 해와 달과 별 등등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상태는 무엇인가? 그러면 영원은 끝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의 상태,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선상에 찍힌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미한 점에 불과하다. 우리 현재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아주 저 끝에 보이지 않는 저 시간과 또 저 향해서 가는 보이지 않는 저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파리똥보다도 더 작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은,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미미한 점으로 찍힌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예요. 하나님의 영원의 영원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무시간, 영원은 우리가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무시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공간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공간, 이 세상 안에서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시공간을 느끼게 하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시간을 느끼고 시간을 즐기고 공간을 느끼고 공간에 이동하는 그런 감각을 느끼면서 재밌고 즐겁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자상스럽고 은혜로우신가요? 우리 인간의 시공간 감각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천지 만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노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인데,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데,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놀이공간,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공간을 우리의 놀이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 고맙습니까? 그러므로 실제로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창조의 공간 안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실존이 없다. 이건 과학자들도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도.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인터스텔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우주에 나간 우주인들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주에서 한 시간을 지냈는데 지구에 와보니까 7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은 이렇게 막 늙었는데 자기는 역시 그냥 그대로 청년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구가 아니에요. 가능해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에 나가면 지구의 시간 개념이 깨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시간 개념은 완전히 사라진다. 지구 밖에만 나가도 우주만 가도 시간 개념이 완전히 뒤죽박죽인데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면 시간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했죠. 우리는 70년, 80년, 또 많으면 90년, 또 더 길게 100년, 100년 이상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인간의 수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혼이 중요하죠.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은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세계에서 시공간의 감각을 느끼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원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깨닫고 오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짧은 시공간의 감각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도 아브라함 전에도 또 노아 시대 전에도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불렀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엘이라고 불렀어요. 엘. 지금 이슬람에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알라 그러죠. 알라는 엘의 변형입니다. 엘을 뒤에다가 자음 하나를 붙여서 알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에서 부르는 엘과 고대 사회의 고대인들이 부르는 엘과 같아요. 같은 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불렀던 이방인들이 불렀던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는데 엘이라는 그 단어에 복수를 만들어서 단수인데 단수를 복수로 만들어서 엘로힘. 엘로힘은 엘의 복수입니다. 그 글자 수로 봐도 많죠. 그냥 복수가 아니라 엘로힘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엘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신.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고
여기서 엘로힘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엘로힘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사역에 있어서 엘로힘은 그 당시 신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The Supreme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여기서 엘로힘은 영원성과 전능성, 초월성, 무소부재성 등 옴니포텐스,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파워풀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고 누구에 빗대서 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가장 쾌적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낙원을 조성하셨어요. 잠언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지혜와 명철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 지금도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모방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필사적인 노력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첨단 과학과 또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렇지만 아주 매우 미미한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창조에 비하면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허접한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조품, 짝퉁이라고 하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천재적인 머리를 짜내서 로봇이나 복제인간을 창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창조, 완벽한 창조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조품이며 짝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이 이룬 업적을 보면 막 기가 막힐 정도죠. 앞으로 2, 3년 되면은 무인 승용차가 다닌대요. 운전하지 않아도 그냥 지가 알아서 간다는 거죠. 지금 실험 중에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자연이, 자연 만물이 자동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이 오르게 우리 몸속에 있는 지체들이 자연적으로 막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하면은 그 자율주행차는 그냥 짝퉁이에요. 아주 허접한 발명품이라 그 말이에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데 하늘은 히브리어 단어의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높은 공간을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땅은 견고하다, 단단하다. 그래서 하늘은 지붕이고 땅은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석가들은 하늘은 영계, 즉 천사들이 활동하는 하늘이고 땅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꾸며지지 않은 기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천지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하 샤마임, 하 아레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다가 하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정관사를 배우죠. 정관사는 더지요. THE, 더를 배울 때 이 정관사 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특정한 대상, 정해진 특정한 대상을 지목할 때 그 정관사 더를 붙인다고 배웠어요. 우리말로 하면 손가락으로 콕 집어서 그것 할 때 그 붙이는 것이 정관사입니다. 그 집, 그러면은 그 집은 분명히 주인이 있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승용차, 그러면은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승용차의 주인이 있다. 내 것이든지 누구 것이든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과 그 땅, 왜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 했느냐. 그라고 붙인 것은 이미 그 하늘과 그 땅의 주인이 정해져 있다.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넉 하고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과 그 땅에 대해서 아무도 도용하지 말라. 아무도 손대지 말라. 아무도 그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하는 뜻으로 그 하늘과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은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전매특허임을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서 고유 명사화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 하는 정관사 덜을 붙인 것은 이 모든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전매특허이다. 그래서 고유 명사 절대로
이 전매특권을 누구든지 모방하거나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까불지 마. 이런 뜻이죠. 만약에 제가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서 전매특권을 했는데 누가 그걸 갖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고발당하죠. 그리고 그 손해비용을 청구하면 다 물어내야 돼요.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함부로 도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가 바로 그 하늘과 그 땅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이 영적이라고 본다면 땅이 육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것과 땅의 육적인 것을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셨다. 그 하늘과 그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을 함께 창조하셨고, 놀라운 것은 영과 육을 하나로 창조하신 그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다 육신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육신이에요. 나무도 태워서 그냥 뭐 말라버리면, 태워지면 끝이에요. 짐승들도 그냥 죽으면은 땅으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인간, 사람은 영과 육의 완전한 조합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사람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 만물은 영적인 부분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영적이라면 그 모든 스토리가 영적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육적인, 육신적인 욕심, 탐욕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짐승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되어 있지만 사람만 영과 육이 하나로 조합되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있어요. 앞으로 어쩌면 인류가 유전자학으로 복제인간이나 IT 기술로 해서 사람과 거의 흡사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복제인간이나 또는 로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과 육의 완전한 조화를 이룬 완벽한 인간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영혼이 없는 거죠. 아무리 로봇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복제인간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도 그것은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영혼이 없어요. 물론 감정은 있겠죠. 짐승도 감정은 있어요. 강아지나 또는 뭐 소라든지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다고 해서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영혼은 별개예요. 그래서 과학의 산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의 짝퉁, 모조품이며 이 모조품을 사탄이 이용해서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 사탄의 계략이죠. 사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좀 뭔가 능력 있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계략이고 우상숭배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과 그 땅, 그 인간, 그 만물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전매특허가 되었고 누구도 마귀조차도 만들 수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에 그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다. 우리나라는 인문학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정치에도 인문학이 있어야 된다. 막 그렇게 하면서 인문학 교수들이 잘 나가요. 그런데 인문학은 인간의 역사와 삶과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인문학의 인간에는 정신은 있지만 영혼이 빠져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어떻게 유도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기술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인간에 대한 모든 학문은 반드시 영과 육을 함께 연구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전제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론입니다. 창조하셨느니라 원어로는 빠라라고 말하는데 이 빠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주석가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합니다. 실상 빠라라고 하는 이 창조했다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의미로만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태초의 창조이기 때문에 주석가들이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창조는 무에서 유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이 세상을 장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자신의 돈으로 건축자재들을 다 사가지고 와서 인력과 기계를 동원하여 원자재로 건물을 세우고 외장, 내장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건축주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내신 것은 빛입니다. 빛이 쓰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드러내셨어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이 빛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하늘과 땅의 자료로 하늘과 땅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셔서 우주와 지구와 식물, 동물, 새, 물고기, 인간을 차례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유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무에서 유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되어진 독특한 창조, 인간의 작품과는 차별화된 창조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모든 작품들,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힌 어떤 작품을 만들고 창작물을 또 이렇게 생성하고 어떤 발명품들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원자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창조물이 아니라 뭡니까? 창작물이라고 그러죠. 창작, 창작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창조가 달라요. 사람은 그냥 창작했을 뿐이에요. 잠언 8장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창조론을 솔로몬이 자세하게 기록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지혜 왕인 솔로몬이 영원한 존재이신 그리스도와 창조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서도 나중에는 타락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국 우상 전시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놀라운 비밀이었다. 솔로몬이 꼭 나쁜 짓만 하다가 간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창조 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부귀영화에 취해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망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인간에게 남긴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극과 극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죠. 뭘 남겼느냐?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지혜인 우상 숭배와 타락을 남겼어요. 너무나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사탄의 계략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100점 만점에 뭐예요? 100점 만점에 만점을 취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거 배우지 말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을 솔로몬에게서 끌어낸다면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100점 만점에 만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보다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에게 받아서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그 안에는 인생의 놀라운 비밀인 여호와 경외와 그리스도론을 정립하여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 믿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1절 2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만고의 만물 있기 전에 이미 여호와와 함께 계셨고 여호와께서 하늘과 궁창과 바다를 지으실 때도 거기 있었고 구름과 물의 한계 땅을 진설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사람의 거주지로 아름답게 조성된 지구를 보시며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듣고 지혜에게서 배우고 지혜를 품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기다리라. 그 지혜가 누굽니까?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론자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오해. 진화론자들은 이 성경을 보고 아 이것이 진화론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사역 중에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르시되 하여 존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르시되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 지속적인 행위. 아까 앞에서 말했죠. 미완료형은 계속 지속적인 행위라고 그랬죠. 역시 모든 창조물들도 미완료형으로 지속적인 행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만물들을 만드셨는데 이미 확정된 생물, 딱 고정돼서 더 이상 꼼짝 마, 더 이상 변하지 마, 더 이상 발전하지 마.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뭐든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진보하도록 발전하도록 그렇게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진행 중인 생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한데 모이라, 또 풀들을 내라 이런 등등의 동사들은 다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미완료형으로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계속 개발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그 종과 속을 따라서 나누셨지만 그러나 그 종과 속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갓난아 때는 사람이야 뭐야 잘 모르죠. 이쁘긴 하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돌이 지난 아이를 보면 너무나 이뻐요. 또 3살 아이, 7살 아이, 또 10살 되면 또 그 나름대로 아이가 너무 신통방통해요. 뭐 말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또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중년, 노년 시절을 지내면서 늙어가지요. 같은 사람인데 그 면모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깐난쟁이 때 아주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내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때는 나는 20대가 좋았어. 청춘이 좋아. 그렇지만 또 50대가 되고 보면은 지금도 괜찮은데 살만해.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젊었을 때보다 중년 때보다도 노년 때 그 인상이 더 후덕해지고 인간미가 풍부하고 얼굴의 주름살 속에서 인생의 연륜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깐날에게나 돌진할 때나 어린 시절이나 또 학교 다닐 때나 청년, 중년, 노년이 돼도 다 그 시대에 따라 우리가 발전해 나가지만 우리의 모양이 달라지지만 다 가치가 있고 그만한 쓸모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발전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너는 깐난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그대로 있어. 꼼짝 마. 그러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 조그만 아기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덩치가 커지고 운동선수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미완료형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씨가 싹이 나서 또 거기서 잎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기둥이 생기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이게 바로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진행해라. 계속 발전해 나가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이나 사람이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모든 그 생물들이 발전해 나가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미완료형이라 그 말입니다. 멈춰 그 자리에서 꼼짝 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다 끝장이 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미완료형이 아니고 언젠가 완료형으로 완결을 맺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 믿음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 즉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과 육이 완전한 새 창조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완전체가 되어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미완료적인 변화를 모든 생물이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또 뭐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나중에 이제 박혀 나와가지고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나중에 뭐 사람이 되고 뭐 고릴라가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섞어놔버렸어요. 그게 미완료형이 아니에요. 이미 그 종과 속, 종자는 똑같은데 그 형상이 점점점 아름답고 멋있고 성숙되게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완료형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완료적 변화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결국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진화론이라 이렇게 내놓고 또 그걸 믿어요. 믿으면서 막 이 진화론자들은요,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것처럼 진화론자들도 신앙이에요. 그들의 신앙. 목숨을 걸고 믿어요. 근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예수 믿음, 거룩한 믿음이 아니고 사탄 숭배입니다. 사탄 숭배. 진화론자들은 사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계속 진화론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간극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문장이 전환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놓고 2절에서는 갑자기 뭐 땅이 혼돈하고 막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막 혼란스러운 그런 귀절이 나오지요. 이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계와 물질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과는 좀 대비되는, 대조가 되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어둠이 드리워집니다. 우리가 볼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잘 창조하셨는데 왜 2절에서는 막 난리가 났네? 하나님 왜 이렇게 무질서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학자들이, 또 사상가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그 1절과 2절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된 땅이 아직 정리되거나 형상화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형상화되지 않고 물과 흙이 섞여서 반죽처럼 흐물흐물한 상태. 그래서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재료들을 막 흐트러놓죠. 우리가 집 지을 때도 막 엉망이잖아요. 땅도 파고 막 지저분하죠. 그리고 뭐 벽돌도 갖다 놓고 철근도 갖다 놓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기초부터 올리다 보면은 진짜 멋있는 집이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일단 재료들을 그냥 놓은 상태가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무질서, 무질서라는 말도 있지만 정확하게 형태가 없다. 우리가 어떤 찰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형태가 없잖아요. 그냥 찰흙. 그리고 그냥 물컹한 진흙이죠. 그런데 나중에 잘 만들면 기가 막힌 멋있는 형상이 나오죠. 진화론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혼돈을 카오스, 무질서, 엉망이 된 상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각종 신화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되었어요. 카오스. 어떤 신화를 봐도 카오스가 다 있습니다. 카오스라는 신이 있어요. 카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때를 말하는데, 그 카오스는 혼란과 혼돈 자체, 즉 혼란과 혼돈의 신이다. 그 카오스가 최초의 신이다. 이렇게 그들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꾸며냈죠. 카오스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구체적으로 만드시기 전의 상태인데, 마귀는 여기서 이 카오스 상태를 하나님을 죄인시키고 카오스 자체를 신으로 만들어서 신화에다가 이렇게 썰을 푼 거예요. 그래서 카오스를 태초의 신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카오스, 즉 무질서 상태, 이 무질서는 또 다른 말로 죄악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악의 상태를 신으로 떠받들고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온갖 잡상질을 다 하는데도 신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신들은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죄가 없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신화들을 보면은 온갖 잡탕질을 다 해요. 신들이 뭐 사람도 죽이고, 강간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시기 질투하고, 막 무참하게 사람, 자기 자식도 죽여요, 신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카오스를 신으로 만들어서 태초에 혼돈한 상태에 죄악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신이 카오스다. 그러므로 신화를 믿고 진화론을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철학자들이나 인간들은 카오스가 하나님이고 원래 하나님은 혼란, 무질서, 죄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카오스라는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태초의 신으로. 그래서 그 카오스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죄악이 가득 찬 신이다. 그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전혀 우리 인간에게 양심의 가책이 될 것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당당한 거예요. 나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나는 하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 당당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카오스라는 잘못된 거짓인 마귀를 믿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오해를 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 또는 신화를 믿는 자들, 부신자들은 죄라는 것은 없다. 죄는 없어. 혹시 죄악을 행한다면은 창조를 위한 파괴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 싹 쓸어버려야지 또 새로 건설할 수 있지 않느냐. 창조를 위한 파괴.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또 미화를 해요. 저놈을 죽여야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마귀의 카오스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판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이제는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별로 그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적폐를 죽이고 없애야 새로운 나라,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적폐를 청산한 사람들이 또 적폐예요. 얼마나 세상의 제도가, 시스템이, 사고방식이 잘못되었고 거짓인가를 우리는 지금 정치판에서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판에 기대하지 마세요. 정치판에다가 소망을 주지 마세요. 그냥 적폐들의 싸움꾼, 적폐들의 싸움마당이 정치판이에요. 절대 악을 죽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을 없애면, 악을 죽이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악이 다툼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또 다른 악을 행하지 말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악을 청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것이 곧 악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공허라고 하는 말은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이들은 이 상태를 죄로 인해서 멘붕이 온 상태다 이렇게 또 해석한다고 그랬죠. 깊음은 끝이 없는 심연,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저 밑이 보이지 않은 깊은 바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물이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신화론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진화론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창조론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같은 구절을 사람들은 이렇게 달리 봐요. 같은 구절인데 엉뚱하게 반대로 해석한다 그 말이죠. 운행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성령이 수면 위를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흙과 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짙은 수증기가 짙은 모든 공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천사장의 타락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엉망으로 만들어서 혼돈과 공허와 깊음 어둠이 음울하게 깔려있다고 해석을 한다면 이런 해석은 아마도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낸 카오스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카오스가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준비된 상태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마귀는 그리스 신화에서 카오스를 태초의 신으로 만들어서 흑암의 주체인 마귀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거짓말해서 지금까지 사탄이 인간의 모든 문명과 사고 그리고 영혼을 주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맞게 설계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거룩함과 진리로 영과 육을 매우 조화롭게 창조하셨는데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그 영과 육의 조화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2000년 전에 오셨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신 영과 육의 완전한 조화를 얻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거룩함과 진리를 찾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큰 능력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